네, 섹토이드입니다. 지금은 필립스에서 출시한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헤드폰 TAH8856의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통화 품질 확인을 위한 영상이므로 끝까지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품 리뷰는 더보기란에 있는 블로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품질 녹음을 총 4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조용한 통화 부스, 소리가 울리는 복도, 그 다음에 차량 소음이 심한 대로변, 그 다음에 사람 소음을 비롯한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 이렇게 해서 4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항상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비교를 할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다른 영상들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어폰 통화 품질 녹음을 많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헤드폰은 건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헤드폰 데이터는 많지 않을 텐데, 이제 개중에는 뭐, 소니에서 나온 제품들도 있고 하니까, 뭐,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품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필립스에서 출시를 했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코덱은 SBC와 AAC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밀폐형 타입의 그런 헤드폰입니다. 디자인은 기존 1000X 마크4 소니의 그거랑 좀 약간 유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좀더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보면 약간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음색 자체는 약간 펀사운드 성향이에요. 그냥 크게 특별할 건 없는 약간 그런 사운드고 사실 음질 자체를 놓고 보자면은 뭐 그냥 약간 보급형 정도의 그런 음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19만 9천 원인가 그래요. 이제 뭐 할인을 해서 팔면은 좀더 내려가겠지만은 이제 뭐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되어 있다라는 점을 뭐 감안을 하고 봐야 될것 같고 이렇게 사실 이게 뭐 전체적인 기능이나 이런 게 크게 상위 제품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음질도 그렇고요. 그냥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징이라고 하자면은 멀티 포인트 페어링을 지원을 해요. 멀티 포인트 페어링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헤드폰 시리즈는 대부분 멀티 포인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큰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하나 조금 이제 그나마 거기서 특징이라고 하자면은 멀티 포인트 연결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연결이 되고 세컨더리 연결될 때 약간 보통은 좀 텀이 있거든요. 근데 8856 같은 경우는 거의 동시에 첫 번째 기기가 두 번째 기기가 동시에 거의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성이 굉장히 빠르고 제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 사용했을 때는 꽤 깔끔한 연결을 지원을 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뭐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앱도 지원을 합니다. 기존 이제 필립스 이전 시리즈까지는 앱 지원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번 시리즈부터는 이제 앱도 지원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뭐지? 상세 페이지에는 지금 iOS랑 안드로이드 둘다 지원한다고 돼 있고, 매뉴얼에도 보면은 이제 iOS에서 쓸수 있는 앱 QR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녹음을 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제가 녹음을, 통화 품질 녹음을 5월, 지금 며칠이냐, 5월 20일, 지금 금요일이에요. 5월 20일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iOS, 애플에는 앱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뭐, 다른 앱이랑 연동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그, 상세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는, 그 앱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등록이 안돼 있어요. 대신 이제 안드로이드에는 앱이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iOS에서는 등록이 되지 않은 것까지만 확인을 했고요. 안드로이드에는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제 차후에 iOS에서도 등록이 될것 같고요. 제가 아직 앱을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블로그 리뷰를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일주일 조금 안 됐나? 뭐 간단하게 또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 소리나 이런 거는 뭐 전체적인 평이하고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그냥 무난 아니면 살짝 부족한 느낌이에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그리 강하지가 않습니다. 차음성은 그냥 무난해요. 평균적이고 착음감은 일단 좋아요. 뭐 정수리 통증이라던가 이렇게 눌림이라던가 좌우 장력에 의한 귀 통증 같은 건 없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을 할수 있어요. 고정력도 나쁘지 않고 대신 뭐꼭그 때문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차음성은 그냥 약간 무난한 수준에 있고요. 대신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그리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크4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생각을 하면 좀 아쉬울 것 같고요. 보급형 정도의 그냥
네, 그리고 약간 좀 가격을 생각하면은 이제 정가는 19만 9천 원인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팔지 모르겠지만 만약 20만 원 가까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아쉬운 네. 통화 품질을 지니고 아니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지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소리 듣기도 살짝 약해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부분은 앱에서 조금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앱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한 이제 디폴트 상태에서는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가 좀 아쉬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질도 그냥 약간 뭐 평이한 이렇게 막 사실 크게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부분이 사실은 좀 부족한 그런 제품입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환호가 좀 있어요. 예. 노이즈 캔슬링을 켜도 있고 꺼도 있고 예, 환호가 좀 있습니다. 근데 환호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아서 야 외부에서 이제 주 사용층 외부에서 사용을 하면은 들리진 않는데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도 항상 사용을 했거든요. 제가 사무실에서도 꽤 사용을 했고 출퇴근 시에 사용을 했는데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면 환호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환호에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필립스 제품은 제가 상위 그룹 제품을 써보질 않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전체적인 마감이나 이런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완성도가 조금 아쉬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무난하게 이제 필립스의 소리를 좋아하시고 그냥 막더 비싼 제품을 쓰긴 그런데 보급형 중에서 그래도 조금 깔끔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더 써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사용해본 바로는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자세한 제품 리뷰는 더보기란에 있는 블로그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헤드폰이기 때문에 한쪽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쓰는 그런 녹음은 없어요. 지금은 제가 굉장히 조용한 통화 부스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 이런 조용한 실내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마스크 벗고 있을 수 이제 집이라던가 개인 사무실이라던가 이런 데서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이 이후부터 복도부터는 제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통화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을 때보다 조금 이렇게 소리가 먹어 들어가는 점이 있을 거라는 거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저희 사무실 앞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입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사람 소문 없고 소리만 많이 울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복도, 이제 뭐 계단이 있는 그런 복도에서 나와서 조용히 통화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지하라던가 동굴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장소에서 통화를 했을 때이 정도로 들린다 하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어폰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살짝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사실 이건 복도에서 통화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굳이 이제 또 녹음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전체 다 검증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생길 수 있는 증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리가 가장 대표적인 거는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아니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특히 이어폰 같은 경우는 그런 증상이 요즘은 이제 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들은 없었어요. 근데 헤드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이제 다 일일이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떨지 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는 그런 제품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리가 아예 들렸다 안 들렸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출시된 기간이나 최신 제품이라는 걸 감안을 하고 가격도 이제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안 되고요. 만약 있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하게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딱 체감이 확실하게 될 정도로 소리가 울렁울렁 거린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마이크 성능이 별로 안 좋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꼭 마이크 성능이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이 헤드폰 같은 경우는 안쪽에 마이크가 좀 깊숙이 들어가 있거나 그 안에 그홀 구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동굴 안에서 우리 하울링이 들리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헤드폰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제 목소리가 막 네, 예, 이렇게 쭉쭉쭉 울리는 소리가 만약에 들린다고 하면은 가격에 비해서 매우 아쉬운 제품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약간의 울렁거림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그런 막 이렇게 하울링 없이 그냥 대체로 무난하게 깔끔한 통화 품질이 나온다고 하면은 괜찮고 가격대 딱 맞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진짜 예전 이제 되게 옛날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 목소리가 기계음처럼 뾰로록거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옛날 제품들이나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은 필립스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통화 품질이 많이 안 좋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이드만 드리는 거고 그냥 제가 뭐 나쁘다 나쁘다 해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난이 정도면 쓸만해 하면은 그냥 통화 품질 괜찮은 거고요. 제가 좋다 좋을 거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아난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은 통화 품질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제품들을 기반으로 이제 제가 처음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장소에서는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약간의 울렁거림이 있는 제품들이 사실은 이어폰은 없었어요. 하지만 헤드폰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어폰보다 통화 품질이 늘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는 소리는 있을 수 있지만 동굴처럼 하울링 그거는 이제 그건 진짜 옛날 제품들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고요. 만약 있다고 하면은 마이크가 들어가 있는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 뾰로록 거리는 기계음처럼 변조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옛날 제품이나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 제품의 통화 품질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량 소음이 많이 나는 대로변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7호선 강남주택역 7호선 앞 사거리입니다. 왕복 4차선과 8차선 도로가 만나는 그 지점에 제가 서 있고요. 곧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과 상관없이 제가 신호랑 상관없이 끊임없이 앞으로 차량 이동이 오는 그런 지점에 있어요. 막 전대 소리도 나고 하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앞으로 그렇게 버스랑 택시, 오토바이 계속 지나다니고요. 지금은 이제 퇴근 시간을 살짝 넘긴 금요일이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더 많아요. 굉장히 차량 이동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 제가 필립스 885 같은 경우는 칩셋을 뭘 썼는지 아직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제가 제품을 아직은 초반에 그냥 둘러보는 중이기 때문에 완벽히 다 때문에 지금 뭐 마이크에 들어가 있는 OCD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마이크에도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을 하고 있죠. 대신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CVC가 들어가고 뭐 리얼팩 같은 경우는 뭐 ENC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 칩셋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아이폰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폰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퀄컴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에서는 CVC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 아이폰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 퀄컴 칩셋은 쓰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코덱 구성도 그렇고 전체적인 기능이 이제 퀄컴이랑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리얼텍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 추측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스펙을 확인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 추측이고요. 아무튼 마이크에 만약 지금 주변에 제 차량 이동 소리가 전혀 안 들렸다. 만약에 전혀 안 들리고 지금 제 목소리만 들리고 있다 하면은 굉장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 트림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차량 소음에게 적용이 제대로 되면은 차량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약간 물먹은 소리처럼 것처럼 멍멍멍멍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차량 소음이 멍멍멍멍하게 들리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제 목소리도 한꺼번에 같이 이제 먹먹하게 들린다. 물속에 있는 것처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들린다. 제 목소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튜닝이 좀 과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칩셋 튜닝이 잘안된 경우인데 사실 이게 한 1년 전쯤에 나오는 제품들은 그런 제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튜닝을 조금 약하게 잡아요. 왜냐면은 내 목소리까지 잡아가면은 이게 소음이 오히려 더안 좋게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 약간 약하게 잡는데 만약에 지금 제 목소리도 그렇다고 하면은 좀 옛날식의 트는 아주 좀 자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제 목소리가 진짜 거의 지금 들리나 말라 한다고 하면은 진짜 기분도 부족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차량 소음이 굉장히 선명하고 날카롭게 들리고 제 목소리도 선명하고 날카롭게 들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마이크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뭐 퀄컴 칩셋을 썼다던가 그렇겠죠. 근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바로 이렇게 마이크까지 노이즈 캔슬링 적용을 안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가격을 생각하면은 885 같은 경우는 마이크에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는 게 맞는 가격대이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란, 이제 차량 소리가 들으면 굉장히 소란스럽게 들리거든요. 되게 정신이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잘 들려주면 통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직 캔슬링이 적용이 안된것 같은데 어쨌든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라고 하면은 통화 품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막 뾰로록거리면서 이게 너무 심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말하는 사람 목소리가 막 뾰로록거리처럼 이렇게 기계음처럼 바뀌어요. 근데 그런 증상까지 만약 있다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통화 품질이 매우 안 좋다. 그러니까 통화 품질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필리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제품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어폰과는 좀 다르긴 해서 소음이나 이런 걸 조금 어디 다르게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제 보 이제 저가형 제품들도 요즘은 웬만큼 대부분 통화 품질이 어느 정도 다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매우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금 제가 말한 그런 부분 염려되는 부분들 없이 그냥 깔끔하게 만약 어디서 되게 깔끔한데 뭐 지금 막 건조 소리 들리죠. 이런 소리 안 들리고 그냥 제 목소리가 만약 진짜 깔끔하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통화 품질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가격대를 생각을 해도 통화 품질이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주변에서 뭔가 웅웅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제 목소리만 깔끔하게 들린다고 해도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차량 소음을 잡아주고 제 목소리만 살린 거니까. 근데 이제 뒤에 차량 소음 웅웅한데 제 목소리도 약간 살짝 웅웅거린다 그러고 하면은 그냥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차량 소음이 웅웅거리고 제 목소리가 너무 뭉개져가지고 알아듣기 어렵다고 하면은 통화 품질이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많이 울리면서 사람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좀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입니다. 여기는 9호선이랑 7호선이 만나는 환승 지점이고요. 중앙에 큰 홀이 있어요. 그래서 유동 인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고 여기 이제 주변에 계속 방송이 나와요. 주파판들도 있고 해서 광고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안내 방송도 계속 나오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마트나 백화점, 병원 이런 데서 통화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막 방송 소리랑 사람 소리랑 이렇게 들리시나요? 네, 이런 장소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는 요즘은 조금 이제 양상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대도변에서 통화 품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 제품들도 이렇게 지하철 역사에서는 통화 품질이 잘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마이크들이 사람 목소리만 좀 수집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다 사람 목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혼돈이 돼가지고 같이 막 뭉개진다던가 뭐 소리가 먹어 들어간다던가 사라진다던가 심지어 막 2년 전에 나왔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소음을 키우고 내 목소리를 없애버리는 그런 제품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잘안 나왔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여기서 통화가 예전에는 여기서 통화가 불가능한 제품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다 통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통화가 깔끔하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느냐 요 정도 차이예요. 근데 이제 헤드폰 같은 경우는 이어폰보다 조금 더어좀 그런 면에서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통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능한 수준이 있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8851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어쨌든 간에 정가가 20만 원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깔끔한 것까지는 제 기대는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좀 무리 없는 통화가 가능한 수준이 돼야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내세울 만한 장점이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라도 좋아야지 하지 않겠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필리스 에디오는 좀 미안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좀 많이 보여요. 물론 제가 앞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더 써보고 이제 뭐 리뷰를 하겠지만은 뭐 현재까지의 이제 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의외로 통화품이 너무 깔끔하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뭐 통화 용도로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통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보면 계속 방송이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지금 주변이 굉장히 적막하고 조용하게 들리면서 제 목소리만 들린다고 하면은 마이크에 들어가 있는 로직 캔슬링 기능도 굉장히 잘 잡혀 있고 튜닝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물론 차량 소음은 굉장히 그 데시벨이 크기 때문에 그걸 뚫고 들어오는 소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차량 소음만큼 데시벨이 있지는 않거든요.
대신 이제 방송 소리들이 좀 울리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잡혀 있. 이제 만약 그 작동하면은 차량 소음보다 얘네들이 더잘 잡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주변 소리도 안 들리는데 제 목소리도 지금 막 웅얼웅얼하고 먹먹하게 들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튜닝이 조금 너무 과하게 잡혀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사실 진짜 약간 초창기에 적용됐던 기술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제 목소리도 먹먹하게 들린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조금 의심해 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통화 가능하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들린다 하면은 통화 품질이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립스의 로지캔슬링 블루투스 헤드폰 PAH885로 통화 품질 테스트였고요. 네, 저는 세포이드였습니다. 혹시 통화 품질이나 기타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더보기란에 있는 블로그에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제품을 대부분 갖고 있으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글을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